11월 22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9만 8천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강세장을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다 똑같죠. 9만 8천 달러라는 숫자를 보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와 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데 참 신기한 숫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폭적인 일련의 상황들이 시장을 지금 상당히 자극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대장이 이렇게 날뛰다 보니까 알트 대장들도 흐름이 상당히 선명합니다. 뭐 이더리움도 벌써 순식간에 3,300달러 돌파했고 뭐 솔라나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반가운 건 개인적으로는 XRP의 반등 흐름입니다. 지금 환율이 또 높다 보니까 XRP는 1.3달러 수준인데 원화로는 막 1,8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쁜 모습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오랫동안 사실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상징적인 소송 리스크를 몸빵하고 있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한 마음고생을 오래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렇게 또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리플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디파이 종목들도 같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스텔라 루멘이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리플과 형제 프로젝트 스텔라 루멘 한풀이에서 이제 하드포크 된 프로젝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사실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참 연일 역사적인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세장의 흐름이 굉장히 선명하고 너무 빠르게 폭등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급격한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뭐 반갑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시장이 얼마나 오래 있든 아니면 이번에 처음 들어왔든 다들 지금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9만 8천 달러라는 숫자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장이다 보니까 간혹 또 멍청한 댓글도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놀라는 거 보니까 강세장 경험 안 해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는 모질이성 멘트도 있는데 9만 8천 달러 숫자는 지금 다 우리 모두가 처음 보는 숫자죠. 시장을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바라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기합니다. 전 여전히 신기하고 매일 아침 신기합니다. 9만 8천 달러라는 숫자를 보게 될 줄이야 맙소사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만 달러 타깃은 이제 사실상 현실적인 사정권 안에 들어온 모습이고 조정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상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많이 올랐네요. 12%가 오른 9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아주 아주 예쁜 녹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60%대 위에 자리를 하면서 의미 있는 시장 지배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포 탐욕 지수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극단적인 탐욕 단계일 때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최고조일 때 매도하고 극단적인 공포 단계일 때 매수해도 비트코인 시장에서 손해볼 일은 안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상당히 타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과열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엄청 과열된 상황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20% 30%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과열을 만들고 있는 재료가 단순히 과거 사이클처럼 개미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개미들이 미쳐 날뛰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제도적인 판때기 자체가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고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과열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상당히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지금 참 많아요. 무당들이 참 많고 과연 누가 선무당이고 누가 사람을 잡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가 차분하게 제 입장에선 사실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어떤 프로젝트 얘기만 해도 뇌동매매, 무지성 매매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차분하게 바라보는 게 맞다, 이런 것들 한번더 곱씹어 보시면 좋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극단적인 탐욕 단계 94, 이거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비트코인 고래들. 아,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또 간단치가 않아서 자꾸 이렇게 전략을 디테일링하게 파인 튜닝 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고래들은 또이 와중에 엄청 빡세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록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이 98,300달러라는 신고가를 달성한 그런 와중에 고래 주소들이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익명의 고래 주소는 바이낸스에서 무려 1731 BTC를 출금을 했고, 10시간 동안 8개 신규 지갑에서 1164개를 출금을 했다. 엄청 빡세게 매집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거래소 밖으로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홀딩 내지는 스테이킹 물량이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궁금합니다. 고래들이 지금 바라보는 타겟 지점은 최소한 10만 달러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오든 말든 그건 단기적인 흐름이니까 굵직하게 또 묵직하게 가겠다라는 고래들의 어떤 그런 스탠스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CME에서 지금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보름 만에 33%가 증가했다.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21만 8천 BTC, 213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11월 5일과 대비했을 때 33%가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서 K33 리서치의 배틀 론데는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랠리를 이끌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출시로 인해서 CME 선물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날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도 날리고, 우리 마음도 날리고, 모두 모두가 난리인 그런 아주 긍정적인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데비어 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 비트코인은 엄청 친화적인 인물이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자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관들의 관심을 역대 최고조에 달했고, 대중적인 도입을 뒷받쳐주는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어떤 역사의 분기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분기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더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릭 월스터, 찰스 슈왑의 CEO죠. 찰스 슈왑도 진심이잖아요. 이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지금 진심으로 다가서고 있는 기업인데,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선물, 그리고 현물 기반의 ETF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 노출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 그리고 현물 가격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언젠가 이건 가능해질 것이다. 암호화폐 접근성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뭐 언젠가야, 당장 내년 초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변화 가운데 가장 전폭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트럼프 소셜 미디어 그룹이 미쳤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작정하고 달려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뉴욕타임스가 심지어 기사화 했는데, 트럼프 소셜 미디어 그룹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름하여 트루스 파이. 파이가 붙었죠. 디파이. 결제 서비스 하겠다라는 거죠. 트루스. 트럼프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진실된 정치를 하겠다. 다소 어울리진 않지만, 이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보면, 이 트루스파이라는 어떤 단어가 상당히 네이밍 잘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상표가 출원이 됐고, 프로젝트 운영 방식이나 지금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뭐 이 출원 신청서에 기재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소셜 미디어 그룹이 한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를 하겠다 그러면 해버리니까 아, 또 뭔가 나오겠구나. 지금 리플 XRP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또 그 중에서 조금 잊지 말아야 될 게 디파이들의 움직임이 간단치 않을 수 있다. 디파이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거대 금융 기업들 뭐 JP모건이나 이런 곳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블록체인 혁신의 핵심 테마는 디파이다. 뭐 이런 것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벡트 거래소 인수 막바지 협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수를 하게 되면 벡트에서 지금 거래 지원하고 있는 9월 30일 기준 16개 암호화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 의미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 우리가 짚어봤고, 이 지금 테이블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 중에서 디파이들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이 벡트 거래소를 인수를 하게 되면 이 해당 종목들 트럼프 관련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마켓 메이커, 시장을 조성하는 자들인지 시장을 조작하는 자들인지 참 이게 구분이 애매한 마켓 메이커님들께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고, 진짜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수십 번 우리가 함께 짚어봤기 때문에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코인마켓에 들어가셔가지고 리서치를 해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한 50번 이상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추가로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인데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은 코인마켓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너무 상세한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영어가 좀 부족하시더라도 요즘에는 번역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리서치를 꼭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박이죠? 게리 겐슬러, 드디어 쭈꾸미 대가리가 터졌습니다. 네,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 XRP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바이든이 엄청난 책임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SEC는 사명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법을 집행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사임의 변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식 사임 일자는 1월 20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겐슬러 쭈꾸미 대가리가 터졌기 때문에 SEC는 이제 레임덕 국면이다. 그래서 1월 20일 이날이 이제 역사적인 날이죠. 트럼프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 SEC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그냥 사실상 공전이다. 두 달 동안 지금 공전될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동안은 뭔가 특이한 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라나 현물 ETF나 XRP 현물 ETF가 승인됐다, 이런 소식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SEC는 사실상 레임덕으로 들어갔고, 암호화폐 산업을 괴롭혀왔던 정말 절대적인 장본인이었던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게리 겐슬러가 사임했다라는 소식,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근래 접하기 힘든 정치적인 인물이었죠. 저도 참 게리 겐슬러가 MIT 교수 시절에 블록체인의 선구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강의했던 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낙점됐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 정치적으로 돌변을 해서 진짜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들었었던 그런 게리 겐슬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식,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시에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기 SEC 위원장은 취임 첫날 암호화폐 기업 관련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마크 우에다와 헤스터 피어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당국 그리고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 2018년 힙만 연설과 2019년 디지털 자산 투자 계약 분석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판때기 다시
새로 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개소리 이거 말고 이제 판때기를 다시 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어요. 지금 업계에서는 다 얘기가 돌았던 거고 이 멘트 나오고 직후에 게리 겐슬러 사임 얘기가 나왔고 과연 신임 SEC 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가 되게 궁금하죠. 지금 이번에 폭스 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 아저씨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CFTC 출신 네, 폴 애킨슨이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CLO 댄 갤러건은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했다. 폴 애킨슨은 자유시장 지향 규제자로 암호화폐 지지 발언을 해왔다. 비즈니스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그를 강력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계 입장에서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인물이고 암호화폐 커뮤니티 참여자 입장에서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인물이어서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땡큐죠. 뭐 댄 갤러거가 날라갔다라고는 하는데 뭐 지금 사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다 괜찮은 인물들이어서 겐슬러의 SEC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 정책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겐슬러가 Say Goodbye를 하는 멘트를 날린 그 순간 XRP는 $1.25로 펌핑이 나왔고 지금은 $1.3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혜 종목이죠. 가장 직접적으로 SEC의 규제 타겟이 됐던 프로젝트가 XRP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원하게 펌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지금 18% 넘게 반등세가 나왔고 참 기쁘더라고요. 또 환율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1.3 수준인데 원화로는 1,800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와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의 XRP 투자자분들은 지금 플러스 영역에 계실 거고 지금도 마이너스면 사실 그건 대응을 잘못하고 계셨던 거겠죠. 지금도 마이너스라는 거는 고점에 물려서 아무 대응을 안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투자자의 어떤 투자 스탠스의 문제인 거고 XRP 자체는 지금 너무 선명하게 무려 $1.3 위 원화 1,800원 아주 섹시한 그런 움직임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도 파리나 완전 XRP 빠돌이 대표 주자 가운데 한 명이죠. 당신이 아직도 XRP를 보유하고 있다라면 당신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멘트가 예뻐요. 그만큼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1.3 위에 자리한 XRP라 되게 훈훈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그래서 XRP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 그런 점들을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급등 이후에는 항상 급락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의 XRP 이런 흐름은 약간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크립토 불 역시 XRP 빠돌이 가운데 한 명이죠. 크립토 불 XRP는 1년 동안 이어진 저항선 돌파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다음 목표는 $1.96 그리고 이후에 $3.84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점을 향한 저항 돌파, 2018년 고점을 향한 저항 돌파를 얘기를 하고 있고 $3.8가 만약에 몇 달 안에 이루어진다라면 그건 정말 이제 새로운 XRP 가격 발견 단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번 사이클 XRP가 고점을 만들어낼까 뭐 그런 기대감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크립토 위자드 XRP가 6년짜리 매크로 패턴에서 벗어났다. 강세런이 시작이 됐다. 이것 역시 주간 차트인데 예쁘죠. 그래서 목표는 $2.7 그리고 $4.5 그리고 $8. 사실 이번 사이클에서 한 $4에서 $5를 기대를 하는 거는 약간의 어떤 현실적으로 충분히 기대 가능한 범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 위는 거의 이제 마켓 메이커의 역할이기 때문에 완전 마켓 메이커들이 미쳐가지고 뭐 $10 위로 끌어올릴 수 있죠. 순간적이더라도 뭐 그런 상황 와주면 너무 좋고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또 희망으로 돌리다 보면은 이게 또 굉장히 전략적인 대응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단
2018년 고점 위로 올라서서 역사적인 고점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제 갈 길 잘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일단 지금 단계도 너무 좋잖아요. 지금 너무 약간 짜릿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상이 1.3달러만 돼도 이렇게 짜릿한데 뭐 한 5달러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묵직하게 XRP를 투자해 오시고 홀딩해 오셨던 분들에게 참 축하드리고, 다들 지금의 순간 그리고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믿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함께 좀 그 환희를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XRP 월간 차트인데 크레더블 크립토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 월간 RSI가 3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하려고 한다. 이건 강세 신호다. 다음 목표는 2달러, 이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다소 단기적인 현실 가능성 있는 타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달러만 돼도 뭐 엄청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정서가 단순히 차트의 흐름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정치적인 상황, 특히 미국에서 그런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인 것 같고, XRP 홀더분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누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3개월 차트인데 3개월 차트 보니까 더 짜릿하죠. 정말 이게 내년까지 한 3, 4개가 만들어지는 동안 이게 어디 있을까 막 한번 움직이면 막 이렇게도 움직였던 게 XRP였는데, 그래서 한 2달러 이상 정도는 이제 현실적인 타겟이 됐고, 2에서 3달러 정도는 딱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안겨주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또 조정이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인 스탠스로 봤을 때는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이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환경 변화, 규제 환경 변화가 너무 섹시하게 느껴진다. 뭐 이 정도는 팩트의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XRP 홀더분들, 특히 오랫동안 마음고생해 오셨던 홀더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